이것도 하얀색이면은 다나에일 수도 있고 클레멘타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클레멘타인이나 다나에. 다나에는 클레멘타인보다 좀 더 작게 자라거든. 이거 다나에는 아닌 것 같고 클레멘타인 느낌이 강합니다. 이파리가 색깔 이렇게 보면 약간 짙은색 느낌이 나지. 동물에서부터 약간 표가 나요. 클레멘타인일 거야. 엘름셋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 꽃이 안 펴서. 이거 깨순이라고 하는데요. 꽃에 이렇게 점이 있어요. 조금만 점들이 있고 골드 리프고요. 아 이쁘다. 아 근데 진짜 햇빛을 확실히 잘 받으니까 애들이 이쁘네. 여보가 햇빛 이런 데서 키우면 진짜 이쁘게 잘 키우겠다. 옛날에는 그냥 거저 키웠는데요. 지금 사는 집은 빛이 너무 차가우시네요. 근데 제라늄을 키우면 재밌겠네. 이렇게 보니까 환경이 좋은 데서 키우면 확실히 재미나요. 그런 것도 이쁘게 지금 수영이 엄청 이쁘게 올라와 여기서. 그러니까 사람 손이 거의 필요 없어 사실. 지대로 잘 커. 환경이 좋으면. 환경이 나쁘면은 되게 노력을 해야 되죠. 그런 겁니다. 오케이. 알룸셋. 또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있어? 일단 하엽 좀 치우고. 이거 그거 같은데. 이거 뭔데? 이거 이름표. 아 맞네. 스웨덴 스프리. 와 이런 것도 있어. 이것도 옛날에 구매대행했던 겁니다. 스웨덴에서. 좋은 거 엄청 많다 여기. 근데 이거 되게 흔해. 근데 진짜 흔해. 요즘에? 이게 유럽이잖아. 퍼진 지 오래돼서 흔해요. 흔한데 내가 좋아하는 애. 그래? 일단은 이게 투톤이거든요 꽃이. 그라데이션이 져 있어. 그게 매력입니다. 잘 안 보이는 밤이라서. 스웨인 햄스프링. 사자 있네 사자.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건 꽃이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거. 한도 끝도 없이 꽃이 계속 올라오는 사과입니다. 이건 좀 안 이쁘게 올라왔네. 또 구석에 있어서 지금. 그렇지 그거. 오랜만에 제라늄 이렇게 하잎 정리하고 하니까 좋지 않나? 난 좋아하는데. 근데 다들 자기 생업이 있으니까 꽃만 볼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이렇게 취미로 키우면 좋습니다. 관리하는 것 재밌더라고 요새 보니까. 내가 아침마다 거기에 물 주고 있는 거 아나? 알고 있어. 재밌어. 그리고 하루에 한 5번 들락날락 거리는 거 아나? 근데 집에 가면 사람이 사라져요 자꾸.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할 일을 안 하고 거기가 있어. 좋잖아. 애기 기저귀 좀 갈아주라고 하는데 거기가 있어요. 식물 물 줘야지. 식물 집사인데. 우리 부부 집사야. 사람들이 이름 지어줬어. 부부 식물. 식물 부부. 식물 부부. 그래? 부부 식물이나 식물 부부가나 아무거나 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다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야? 여보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 당신은 잘 지내는 나는 평생 가지. 나는 10년을 키웠지만 이 양반은 10년 동안 내가 키운 게 뭔지 전혀 몰랐어. 이제 관심이 이제 나는 거지. 근데 한번 판매했던 거는 아는데 이거는 뭐야? 이것도 이쁘네. 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름 모르고. 근데 골드리프야 심지어. 뭔지는 대충은 알 것 같아. 뭔데? 이거. 이것도 모발 파종인데 골든 피코티라고. 근데 꽃이 예쁘다가 안 예쁘다 왔다 갔다 거려요. 그래서 정식으로 할 얘기 어디에 진짜 분양하진 많네. 않았어. 아 여보가 만든 거였어? 내가 모발 파종인데 분양하진 않아서 예쁘다 안 예쁘다 왔다 갔다 거려서. 아 골든 피코티. 테두리만 진해지거든요. 오케이. 모발